25,000원. 뭐 청한데요 뭐 이불로 쓰지 뭐. 아이고 이런 색이었으면 내가 안 샀지. 아이고 참 반품을 하지. 반품 나 사실 안 해봤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 침대를 지고 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아프지만 않다면 아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아프지만 않다면 이런 생각했는데 조금 나가지고 이제 침대를 벗어나서 의자에서 좀 앉아 있으면서 지루하니까 또 TV를 이렇게 보다가 세상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얘기도 듣고 듣다 보면 너무나 지겨워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저기 세상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이렇게 홈쇼핑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한지라 귀가 얇은지라 잘 넘어가는 줄 알면서도 홈쇼핑을 봅니다. 조금 나으니까 또 금세 아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아파서 못 나가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사다가 또 여러 가지를 걸러서 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울을 하고 싶어서 사실 왔는데 안 듣고 여러분 기다렸어요. 제가 오늘 뭘 질렀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홈쇼핑은 구정과 같은 명절에 저희 항상 추석 명절이랑 설 명절 그리고 왜 돌처럼 저희도 1년 1년 지나서 창립 기념일 뭐 이런 때 세일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약간 농수산품 많이 하다 보니까 수산물의 날이 또 따로 있고 뭐 농업 제품의 날이 따로 있고 김장데이라고 해서 김장철에 또 행사를 하고 사실 이 감귤 같은 경우에도 만감귤을 묶어서 12월 1일이 감귤데이거든요. 아, 그래. 창고 떨이를 홈쇼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일을 엄청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너무나 많은 걸 팔고 있어요. 저 아까도 공영 쇼핑 앱을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롱패딩을 29,000원에 팔고 어머 웬일이야 너무너무 물건이 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멍청히 보다가 사실 올해는 그 트렌드가 체크무늬로 갔잖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참 체크무늬가 유행했었는데 저는 체크가 잘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절대 체크무늬 옷은 안 산다. 사놓고도 째려보기만 하지 입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 체크가 갑자기 이뻐 보이는데 옷은 살 수 없고 그래 포인트로 머플러를 하나 사면은 여러 군데 코디하면은 이 체크가 유행인 시대에 응? 나도 뭔가 하나 컨셉을 잡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메이드 인 잉글랜드입니다. 79,000원짜리인가 뭐 그런데 뭐 하여튼 그날 5만원대에 이거를 세일을 했어요. 자 근데 이런 무늬 이런 색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유행이 가시지 않는 색깔과 체크잖아요. 일부러 제가 사실 다른 색깔을 하려다가 이거 유행 지나서 못 쓰는 거는 이제 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기 위해서 또 뭐 청한데요 뭐 이불로 쓰지 뭐 소파에서 쓰지 아니면 자동차에서 쓰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거를 질러봤습니다. 오늘 지금 오픈하는 거라서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울 100%입니다. 이거 캐시미어. 사실 이런 거는 뭐 한국 거도 너무 잘 만드는데 굳이 영국제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 체크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를 사봤습니다. 자 우선은 뭐 여기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두르고 앉아 있으면은 체크가 유행인 이 시대에 아 저 여자도 체크 하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질렀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고 가면은 이제 분명히 오감독 같은 할아버지들이 아유 저렇게 시커멓게 입고 다니지 이럴 때 자 이게 너무 넓어서 너무 넓은 면을 다 사용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넓게는 사실 안 해 이런 거를. 그래서 그냥 이게 약간 이제 추울 수 있을 때에 체크 옷이 없으니까 나는
체크 머플러로 체크가 유행인 거는 알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뭐 이 정도 해주면은 어깨가 아주 따뜻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거를 샀어요. 그리고 뭐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지? 또 오래 쓸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인 거야. 이게 유행이 없다는 거는. 언제 사도 오래 샀나? 10년 전에 샀나? 20년 전에 샀나? 모르는 체크의 이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가 뭘 생각했냐면은 나한테 빨간 코트가 하나 있어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려면은 눈알부터 바꾸자 편 있잖아요. 저희 안과 편. 거기에 제가 이걸 입었는데 사실 이 빨간색은 그냥 한 번 딱 입는 거에 너무 쌈박하고 이쁘지만은 두 번, 세 번 입기는 아, 저 사람 저것밖에 없나?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몇 번 같은 프로에 입는 게 좀 어려워요. 그거 아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변형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체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를 진짜 체크 코트 모양, 변형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사실 샀어요. 요런 체크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른 코트를 입은 것 같잖아요. 다른 코트. 아, 옷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싼 옷을 사는 것도 멋쟁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센스를 키워가지고 옷을 내가 어떻게 어떤 질감의 옷과 어떤 빛깔의 옷을 어떻게 내가 센스 있게 어울려서 입느냐, 그것이 진짜 멋쟁이지. 비싼 옷만 참그 옷장에서 돈 많으면 누구나 멋쟁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샵에 나가서 아무거나 비싼 거 주세요. 그럼 진짜 멋있어요, 그 옷들은. 하지만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옷 갖다가 나봤자 몇 번 입지도 않아요. 입고 갈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센스 있게 물건을 고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돈 주고 다 원가를 다 주고 사기에는 조금 이거 몇 회 안 쓸 것 같아 라는 그런 품목들을 제가 세일에 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 거 잘 안 할 것 같지 안 입을 것 같지만 언젠가 또 뭐 옷을 코디하다 보면은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 속까지 다 털이에요. 이거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25,000원. 너무 싸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이거 페이크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진짜 털인데 아 세상에 이게 어떻게 25,000원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를 저질렀어요. 이 색깔하고 25,000원 스웨이드예요. 스웨이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사가지고 내가 워낙에 까만 옷이 많으니까 까만게 입었을 때 밑에 신발이라도 이렇게 엣지 있게 이런 거 신어볼까? 이 부츠는 이 발목이 되게 이뻐요. 여기가 이렇게 털이 싹 있는 게. 그리고 이런 부츠는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넓은 거를 입으면은 요 발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요 구두의 장점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래가 이렇게 좁아질 수 있는 아니면 좁은 그런 쫄바지를 저는 안 입기 때문에 이 그 추리닝스의 바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바지를 쏙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기를 싹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요거보다도 다리가 훨 가늘어 보이잖아요. 다리가 가늘어 보이게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래 위를 시커멓게 입었기 때문에 진짜 마귀 할머니가 지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하나 딱 신어주면은 그 센스 있는 할머니, 센스 있는 아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기분으로 신으려고 25,000양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것 같아요. 신발도 아 이거 오다 할 적에 제가 사실은 이 저 권색깔 남색깔은 240을 썼는데 240 필요 없네요. 235도
재발이 워낙 230원대 조금 큽니다. 아, 이제 이렇게 비슷한 색깔의 신발을 신어주면은 뭐가 장점이냐면은 일단 색깔이 다르면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짧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같은 색 계열을 쫙 위아래로 다 입고 신으면은 키가 커 보여요. 딸 봐도 이렇게 커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단신인 사람들은 색깔을 이렇게 자르지 마세요. 아래 다른 거, 윗 다른 거, 밖에 다른 거 입으면은 물론 이제 뭐 시선을 뭐 나눌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쫙 입어주면은 딸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색으로 입는 거를 뭐 좋아합니다. 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짠. 와우, 아 이거 진짜 그레이네. 아, 난 약간 블루 그레이인 줄 알고 샀는데, 오, 화면에서 본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아, 이것이 약간 내가 생각한 컨셉은 아닌데, 헤링본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무늬 있는 거를. 그리고 핸드메이드 옷들이 되게 제가 오랫동안 입어보면은 유행이 비교적 없어요. 이 핸드메이드 옷들이. 근데 제가 똑같은 그린, 이거 그레이는 있어서 약간 그때 블루로 보여서 내가 샀는데 그레이네요. 약간 이렇게 홈쇼핑에서는 이제 산 게 이제 이런 게 문제야. 이제 조명을 거기서는 막 비춰가지고 제가 한참을 보고 질렀는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이런 색이었으면 내가 안 샀지. 아이고 참 이거 있는데. 하도 꼼장하다서 내가 블루를 한번 입어보고 가격 대비 이게 49,000원이었나? 제가 원하는 색깔은 약간 스카이 라이트 블루? 아직은 뭐 이것만 입고 나가면 약간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런 털을 하나. 사람들의 눈길이 이 머플러로 오잖아요. 그럼 요거와 요거 색깔이 다른지 사실 별로 나만 알지. 되게 정장틱해져요. 그냥 이런 걸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